안산시 선보동에서 대규모 전세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40여 세대에 이르고 피해 보증금만 8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법률 지원에 나선 가운데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선부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1살 이모 씨. 오는 6월 말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를 한번 남겨봤어요. 경매 취약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5,9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건물에 모두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안심시켰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사업을 하시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이제 안심을 시켜줘서. 이 건물 말고도 인근에 두 개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는데 세 개 건물의 임대인은 모두 A씨 부부. 세 개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은 140여 세대에 이릅니다. 예상되는 보증금 피해 금액은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갠 정황도 포착돼 피해 세대는 150세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시 선부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소를 설치해 피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약 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저희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심의 상정일부터 또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인 기준으로는 최소 60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인정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이번 주부터 보험수익금일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인정이 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경기도는 안산시 선부동 전세 피해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접수와 확인에 나서고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에 따른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 대출금 분할 상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긴급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